안변에 오늘 네 번째인가요? 안변에. 예.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익훈 수장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 밤새 잠 못 잤습니다. 예. 열받아가지고. 어제 막 나오실 때 그냥. 예. 어제 뭐 바로 현장으로 백운종 대표님, 뭐 장영진 기자. 아이고 뭐. 예. 와서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많이 나왔고 즉석에서 생방송. 박예슬 기자도 그냥. 예, 박예슬 막 달려가고 아나운서님도 오셨고요. 예. 저는 그 옆 쪽문 쪽으로 와서 그 정치검. 사들 안면을 바로 봤죠. 아, 어떻게 생겼어요? 거의 3미터까지 근접했어요. 아, 그래? 어떻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아니 근데 먼저 우리 변희재 대표님 인사 말씀 좀. 아, 알겠어요. 나갔다 하면 수백만 시청자를 기록하는 변희재 대표님입니다. 아, 예. 상당히 이제 달라지셨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말씀하시래요. 어제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뭐 저는 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중에는 검찰이 부르면 안 되는데 와. 이게 부른 거라 제가 불법이거든요. 아, 저 유동기 부른 거. 예, 유동기 부른 게. 그래서 이게 국감 때 드러났잖아요. 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수사 다 끝나고 그럼 검찰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재판에 그렇지. 그때 검찰이 뒤로 부르면 안 되는데 이제 불렀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위증교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잡아내는 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과거 사례들이. 이런 걸 좀 예측을 했었죠. 오늘 유동규는 나왔잖아요. 당연히 석방되죠. 예.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자연스럽게 예. 구속기간 만료를 했기 때문에 석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의 검찰들은 수시로 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 6개월이 끝나면 무조건 사실 석방되는 건 과거 얘기고 네. 그걸 깨버리고 구속 추가 영장을 쳐가지고 1년 이상 잡아놨던 게 윤석열의 검찰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동규를 아마 협박을 하면서 영장 안 쳐주면서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증언을 받아냈겠죠. 하여튼 뭐 진짜 겁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뭐 무식한 건지 도대체 과거에 뭐 이런 수법들로 다 성공을 달렸기 때문에 아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런 걸로 성공했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네. 원래 인간의 잔해와 운의 사이에는 겁을 판단하는 겁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속적으로는 겁대가리라고도 하죠. 겁대가리. 겁대가리. 아. 보통 국민들이나 대다 상식 가진 분들은 겁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고 눈치도 보고. 근데 윤석열 스스로 그랬죠. 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덤빈다고 문재인을 겨냥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김건희 녹취 말고 윤석열의 또 다른 녹취록입니다. 그것도 공개됐는데 지금 이자들이 5년도 못 갈 정권이 지금 6개월 만에 지지율이 10% 20%대 탄핵 찬성 여론은 60%에 달한 정권이 네. 겁대가리를 완전히 상실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다들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생각난 게 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우리 이제 유용하 교수님이 한참 혈기 방자하실 때 그때 그 YH 노동자들 너무 나이 먹어서 하지 마세요. 예. 어제도 고등학생 때 혈기 방자했어요. 아니 4.19를 일으키는 건 전부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나는 대학교 때 가서 혈기 방자했어. 아 또 4.19에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전공에 쓰셨잖아요. 대학생 때도 근데 그때 신민당사 난입해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YH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하니까 김경숙 열사가 이제 숨지셨잖아요. 그때 난입해서 네. 다 끌어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예. 박정희 정권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죠. 야당 당사를 쳐들어간다는 게 물론 야당 당사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야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여성 노동에 짓밟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박정희 때 1967년도에 야당 당사 합석이 한번 있었다는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67년? 사실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고 있었다라고 전두환도 안 했어. 예,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도 제가 참여했는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당해보고 제 집도 압수수색, 차량도 압수수색 당해봤지만 그래도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심지어 일개 언론사 압수수색도 못하잖아요. 정치검찰이 아무리 나대도. 근데 제가 이제 봤어요. 변 대표님 현장에 없으니까 제가 변 대표님한테까지 좀 자세히 말씀. 근데 아예 이놈들은 정치짓을 하려고 짜고 왔어요. 딱 10명이 마치 누가 보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민주당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뜯긴 사람이 돈 받으러 온 것처럼 딱 10명이 서 있어요. 근데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막 앞에 의원들도 항의하고 뭐 정치검 제체라 김건희 특검 이런 피켓도 있고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시민들이 항의하고 기자들이 한 수백 명이 취재하고 그럼 사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옆으로 갔거든요. 백은종 대표님하고 저는 제일 근접한 정치검찰 그 낮바닥을 제대로 보려고 오늘 좀 제가 세속적 용어 좀 씁니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예, 예.
한 3m까지 근접해서 배운종 대표님 저하고 장용진 기자랑 막 소리를 질렀어요. 박에서 나온 사람. 야, 니들 부끄럽지 않냐? 그러려고 고시 공부하고 그러려고 로스쿨 갔냐? 나 들었어. 너무 심각한, 너무나 빠른 정치쇼. 어차피 지금 집행도 불가능 알면서 지금 몇 시간째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수백 명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옆에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 저 같은 사람들도 창피하지. 아니 이렇게 쳐다봅니다. 끝도 이렇게 한 번도 보고 뭐 뒤는 얼마나 기자들 왔나도 보고 뭐 뒤에 시민들은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소리 지르니까 저희는 특히 진짜 3m에서 질렀거든요. 야! 가서 강력범죄나 잡아란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요 놈이 전후 좌우 살피지 않아요. 지침을 바꾸고 온 거예요. 니들은 그냥 민주당 치고 들어가라. 서 있으라. 그리고 야유와 항의가 있을 거다. 플래시가 터질 거다. 쳐다도 보지 말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창피하면 좀 부끄러우면 이렇게 아래도 쳐다보잖아요. 팍팍 안만 보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동훈이하고 아니 한동훈이한테 전 지시받고 왔다고 봅니다. 한동훈 똑같은 말합니다. 지가 그 동안은 예 일개 그 법무장관한테 그동안 한동훈 뭐라 했습니까? 일개 장관이 무슨 짓이냐고 난리했는데. 국회 가서 일국의 장관이라고 바꾸잖아요. 일개 장관이 일국의 장관. 근데 이번에 온 정치검찰놈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왔는데 이렇게 집행이 거부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동훈하고 말투하고 놀는 거 똑같아요. 빤빤하게. 안 되는 거 알면서. 김용이 거기에 세 번 출근해서 김용 부원장이 한 시간 정도 있었으니까 자료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심지어 자료가 있어도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전두환 노태우도 시도하지 못했던 아니, 짓이라서 공용 예 막힐 걸 뻔히 알면서 공용 PC라는 거예요? 부원장들이 한 10명이서 쓰는 비상근이면 당연히 예, 공용 PC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래요. 와서 이제 막혔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부러 밤늦게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주요 8시 뉴스, 9시 뉴스까지 딱 나가게 하고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사태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첫째로 예. 이 민주 연구원이잖아요, 또. 그렇죠. 일반 당사자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야당의 각종 전략 전술 이 자료가 있는 건데. 그렇지. 어떤 정당도 그건 못 열어 주는 거죠. 뭐 정의당이든 뭐든 그거 잡으러 간다면 어떻게 열어 주겠습니까, 그걸? 그건 당연히 안 열어 줄 거를 뻔히 알면서 미리 시나리오 짜고 연기 다 훈련하고 들어와서 이제 아 뭔가 이재명 대표나 이게 꺼리는 게 있구나. 정당하면 왜 못 열어주냐. 이제 이 여론이 벌써 들어갔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예, 들어갔고 예.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 정진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미리 다 시나리오 짜 있었을 텐데 그 검사 그 실명 누군지 압니까? 그 떠든 검사? 그 안 썼던데. 안 쓴 겁니다. 이제 지휘한 것은 강백신입니다. 강백신이니까. 강백신 부장인데 그 사람 안 왔고 그 밑에 왔어요. 놈들 나온 거죠. 아니 근데 나는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밑에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닌 부장검사도 아닌 네. 이게 평범사 따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명박 적폐 수사했을 때 당신들은 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막습니까? 그러는데 와. 아니 본인이 그 당시에 박근혜 명박 수사에 뭐 지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밑에 검사라면서요. 그럼 누가 불러준 거지? 너희 그렇게 얘기해라. 강백신이가 그때 같이 그건 한동훈이가 네. 한동훈이 놀리잖아요. 네, 그거잖아. 맨날 전 정권에서 우리가 박근혜 명박 잡을 때 당신들은 환호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반대하냐? 지시 받고 와서 한 다음에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때도 문 안 열어줬는데 그때 당신 뭐라 그랬냐? 요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걸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전 정권 논리로 딱 논리를 네. 막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여론정 가면은 최소한 이 사람들은 5대5는 자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론전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다목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그 이 사실은 저는 일단 강백신 부장이 지휘한 겁니다. 강백신 어미준 등 그 지금 송경호도 완전 윤석열 한동훈의 앞잡이 똘마니들 정치검 변희재 대표님 전문 정치 조작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장에서 방금 그 한동훈 논리를 그대로 답습받은 자는 이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실명으로 역사에 정말 죄인으로 기록 남겨야 되니까 역사상 최악의 극악무도한 지금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인데 이제 제가 하나씩 좀 3주 전에 제가 서초동 쪽에서 연락을 하나 받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수요일 날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진다. 빼도 박도 못한 이재명의 죄가 밝혀진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발표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넌 이제 알려준 거야. 아마 정치검찰 세력 내에서도 물증도 없고 무슨 계좌 추적에도 안 나오고 지술 하나인 것 같아. 지술. 근데 유일하게 유동규가 오늘 20일 오늘 자정에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유동규 풀려나고 싶은 지금 일설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유력하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면회 때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랑할 때 어떻게 저 반드시 나가서 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아예 안 보이면 몰랐을까. 이건 지금 저는 제보를 받은 걸 의혹적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송경호도 자백을 했잖아요. 언급결에. 아, 별건 수사 중입니다. 그것은 별건 수사. 별건으로 압박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여주면서 나가야지. 별건도 봐주고 너 이 별건 봐주면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김용이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김용 부원장이 주차장에서 8억을 받았다라고 이 그 얘는 도사 아니야 얘들아. 네.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그 장소하고 시간 액수가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 같아. 그 검찰은 그러니까 재판 중인 피의자를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불러다가 열몇 시간 정도 이제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조사하는 척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걸 검찰은 별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돈에 나온 출처를 대장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장동. 그럼 대장동을 재판하고 있었는데 별건이 아니지 대장동 건이지. 그거를 재판하고 있는 거를 피의자를 불러다가 그 건에 대해서 자백받았다는 거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별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치검찰 놈들은 위례신도시건 또는 별건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쪽으로 분위기를 흘려놓고 수사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유동규를 계속 불러서 별건 압박도 하고 그렇겠지. 멸문지화 경고도 하고 심지어 저는 애인을 보여주기만 하지 않았을 걸 봅니다. 네가 저 사랑하는 애인도 털어보면 너처럼 감옥에서 만나게 해줄까 이런 협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의혹적입니다. 제가 받은 제보와 또 다른 건데 근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송경호 또 하나 자백을 합니다. 아,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고 변호사를 못 만나겠다니까. 아니 어느 세상에 저도 피고인 여러 번 해봤지만 피고인은요 필사적으로 변호인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법률지식도 그래요. 어둡고 무섭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 인생이 막막하니까 그러면 그나마 제일 안심될 때가 변호사님들 만날 그래요. 때예요. 근데 변호사님들 바빠갖고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피고인 입장, 특히 구속되는 피고인은 변호사 오면 너무 매달리고 10분이나 더 이야기하는데 안 만났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유동규한테 야 변호사 있으면 우리가 허심탄회 이야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허위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대선 자금 수사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경선으로 지금 뭐 얘기 나오는데 뭐 통괄적으로 대선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결국 이제 전에 허위 사실 공표죄니 뭐하니 다 안 들어먹으니까 약간 좀 대선자금이야. 미흡하고 좀 작고 좀 약간 이런 것들이. 근데 8억 대선 자금이 8억은 내가 봤을 때 8억 갖고 대선 자금 수사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결국 이제 이재명은 대선 자금, 문재인은 종북주사파 이렇게 몰고 프레임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김영 부원장 데려다 놓고서 또 막 아 그러면 또 만약에 김영 부원장을 구속시키면요 똑같은 일을 또 벌이겠죠. 똑같은 벌이 벌이겠죠. 네, 또 불러가지고 이제 또 불러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형량 부분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는데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으로 가느냐 뇌물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똑같은 돈을 야 내가 뇌물로 덮어씌워서 너 20년 살래 정치 자금으로 1년 만에 빼줄까. 그러니까 장난칠 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법측에서는 이른바 폴리바겐이 불법인데 불법적인 폴리바겐을 악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쳐서 사실상 위증도 끌어내고 이게 지금 무법천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정치 공작인 게요. 제가 2, 3주 전에 제보를 받았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한다. 국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한 20일 범국민 총궐기에도 일종의 그 김을 빼고 아, 그걸 어떻게 여행 네. 지금 이제 그러면은 22일 날 토요일 날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100만 목. 예, 그건 이미 용산 집무실에서 대선 불복 세력이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저희는 대선 불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변희재 대표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쪽 집회, 지금 우리가 주최하는 집회는 오히려 좀 뜨겁게 달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쪽은 이제 이걸 맞불 집회. 아, 거기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변절 태극기 세력에 이제 윤석열 지키기 맞불 집회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이 두건 가지고. 중북 주사 파라 그랬죠. 사실은 이제 저도 아주 어쩌네 저는 보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김문수 이 이슈 이후에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 포스트가 엄청나게 사기가 올랐어요. 김문수의 그 네, 김문수 걸로 의도된 네, 그러니까 발언 김일성 지지자 네, 전체적인 김일성님한테는 좀 멀지만은 이 강경 지지층은 사실은 윤석열 뭐 하고 있냐는 불만이 있었는데 김문수의 말로 이게 올라가니까 윤석열 자기가 이제 나와서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가 없다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종북 주사파 정권의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따지면 자기 말로 따지면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 사냥개 눈을 뗐던 완전 자가당착 발언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김문수가 먹혔다는 거예요. 이쪽 보수 쪽 결집하는데 그러면 이 촛불 집회가 지금 뭐 퇴진 집회가 우리 뭐 태극기 들고 나가지만은 예. 5개월 동안에 세력을 엄청 넓혀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맞불로 막아야 되는데 보수가 너무 사기가 떨어진 걸 올려놔서 22일 날 맞불 집회가 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전략은 그거구만. 맞습니다. 토요일 날 많이 모일 거예요. 예. 그 전에 맞불 집회 갖고 뭐 10만 일종의 문재인 주기와 이재명 주기 투트랙으로 그래. 가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신호로고 아니랄까 정광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22일 촛불 좀비들을 죽이러 모이자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굉장히 예. 극악무도한 표현으로. 네. 저희는 변희재 대표님도 저랑 뭐 많이 봤지만 절대 우리는 태극기 집회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강경 보수 집회라 그러지 그분들한테 무슨 좀비라든지 절대 인격적 모욕은 안 합니다. 주변에 가서 괴롭히진 않지만 제가 89년부터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35년 데모 인생에서 89년 이제 중학교 때는 조금 이제 구경만 했고 처음으로 짱돌 던진 게 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이 35년 데모 역사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집회 가고 괴롭히거나 그건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회는 각자의 권리니까. 근데 지금 20일 맞불 집회하면서 촛불 좀비를 표현도 이래요.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러 나가자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그 김용 부원장 전격 체포와 민주당사 습격이 20일 집회에 불을 땡겼어요. 지금 관망하던 분들도 막 SNS 보면 나 이번에 약속 취소하고 무조건 나간다. 가족 다 들고 나간다. 그래서 어마어마해 모일 겁니다. 100만 명 앞에 모일 건데 실제 그렇게 모여주셔야 윤석열 정권 당장 퇴진은 안 된다더라도 나쁜 짓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인트는 22일 날 100만 명이 넘게 모여보자 이런 호소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대선 자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자금 뒤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뒤질지. 그럼 윤석열 대통령 대선 자금도 같이 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이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예, 아니 뭐 도저히 도저히 말이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저놈들이 하겠습니까? 무슨 뭐 동화를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 그래 그걸 백설공주 같네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 생택집 베리야 보니까 유 교수님이 너무 착해 아니 대선장 가기 전에 이미 주가 조작 공모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뭐 그것도 안 하는데 뭐 대선장까지 예. 가겠어요 야, 얼마 썼다 그래요? 그 뭐 좀 들은 얘기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썼다 그러던데 아니 근데 대선자금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희창 쪽하고 양쪽을 다 털어가지고 10분의 1을 턴 다음에 사실은 거의 양성화가 돼서 그 아까 그 김 박사님 말씀 잘 하시는데 예, 예. 이제는 웬만하면은 불법 자금이 거의 없어지고 다 자기 돈 내고 가지 급여도 안 주고 다 자문사로 가서 예, 맞아요. 아마 양쪽 다 그렇게 세게 불법은 못했을 거예요. 아 이쪽도요? 양쪽 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사실. 예. 그건 김건희 캠프도 안 했을 거야. 자기들끼리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해창 차떼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진 거죠. 사실. 예, 못했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인 돈을 좀 쓸 수는 있겠죠. 뭐 무속인들이나 커버나 컨텐츠 이해관계자한테 뒷돈을 받아서 이제 법에 테두리 내에 있는 것만 신고하고 나머지 좀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이명수 기자한테 1억 주겠다. 그리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5만 원 주고 이건 다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사실 민간 사무실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와 커버나 컨텐츠 관계자를 불러다가 선거 강의를 시킨 거잖아요. 불법 정치 참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겁니다. 우리가 고발했는데 무혐의니까 대선 자금 윤석열 세력 수사 안 하죠. 분명히 안 하는데 이제 이재명만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용산에서 그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죽이면 저쪽은 무너지고 그래. 야당과 민주세력은 그 다음에 지지율도 올라간다. 이거 외에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갑자기 종북 주사파라 발에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 또 나름 또 주사파 전문가 아닙니까? 어렸을 때 막시즘, 레닌 주사파였어요? 아니, 아니었는데 막스, 레닌, 마오택동, 체게바라, 카스트로, 뭐 까다피, 호메이니, 김일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0대, 10대 때 세상 문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고민해보게 되는 인물들이에요. 이걸. 왜냐하면 혁명을 했던 사람들,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막스, 레니, 뭐 트로츠키, 김일성주의. 안진걸 수장님만 그거 한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청년들, 미국의 많은 청년들도 다 본 거야, 그거. 심지어 체게바라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났잖아요. 체게바라 책에 나와요. 그 아프리카, 아시아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배우러 온다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7, 80년대 하고 끝난 건데 지금 종북주사, 윤석열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운동권 내에서 주사파가 스스로 없어졌어요. 퇴조가 됐어요. 인기가 없어갖고. 이때잖아 지금. 네? 문재인이 주사파라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혹시 이렇게 숨어있는 일부 주사파가 오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문재인을 주사파라 그러면. 그렇지. 어? 주사파에 지도 모르는 자들을 진짜 주사파는 아직도 숨어있는데 몇 명이라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거는 꼭 짚고 싶은 게 그 윤석열의 그 말에서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를 지난 정권을 규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그 검찰총장이나 사냥개 노릇을 했고 지금 자기 말대로 하면은 그 종북주사파를 잡으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리고 한동훈하고 똑같아. 이야기는 해줘야 돼. 한동훈도 뭐라 그러냐면 알겠어.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는 기획 고의 수사했대요. 악의적으로 기획을 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면 지금 정권은 죄가 되는 것만 수사한. 근데 지난 정권의 수사한 놈이 누구죠? 기획수사의 사냥개들이 윤석열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변 대표 너무 뻔뻔하잖아. 어떻게 지 입으로 그 말을 합니까? 자,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이 얘기는 뭐 우리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 국민의힘 얘기 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또 관심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자기 완전 직계 정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들고 싶어 하는데 뭐 여의치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될 거야?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있고 뭐 유승민, 이준석, 뭐 그다음에 권영세, 뭐 하여튼 그걸 만들려고 그래. 지금 현안이 지금 그쪽에서 네. 최대 문제는 이제 누를 바꿔요. 100% 네. 누를 바꿔서 유승민 정도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윤석열 세력 입장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권영세 아니에요? 안 돼? 권영세를 어떻게 믿고, 원희룡을 어떻게 믿고, 지금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8개 당협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제 전당대도 연기를 시키면서, 이거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들이 당대표를 잡아서 자기들이 이제 꽂아야 되는데, 정진석이 자기가 꽂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 윤핵관도 못 믿는 입장에서 누구를 믿고 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는 이 들리는 소문은 원희룡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진석도 못 믿는 상황에서 원희룡 같은 사람은 뭐 머리가 빠르기로 대한민국에서 뭐 1순위 가는 사람이 뭐 뒤통수 무조건 칠 거라 해서 그래서 한동훈 카드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을 밖에서 창당하면 그나마 믿을 만한 게 한동훈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범죄 공모자들이니까 맞습니다. 나쁜 짓 같이 한 놈들이라도 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검찰총장을 100일 동안 공석으로 한 건 똑같죠. 이원석 정도는 대검 차장만 해라 너는. 급이 안 된다. 대신 검찰총장은 우리한테 제일 충성하고 너보다도 급이 높은 사람 하나 시킬 테니까 네가 양해라고 검찰총장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러서 안 되고 또 무속인단 모르니까 쟤는 배신할지도 모르고 지들이 배신하고 그랬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검찰총장은 도저히 안 되고 이원석 시킨 것처럼 당대표 찾기도 지금 그러고 그럼 하고 한동훈을 거예요. 당대표를 시키겠네. 한동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볼 겁니다. 근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거의. 받아들이겠어요? 한동훈 당대표. 그래서 지금 이제 앞잡이들이 나섰잖아요. 누구요? 총선 때 이제 새 바람 필요하다 해서 조수진 등등이 한동훈 카드를 쓰자고 지금 막 지금 앞잡이들 나서지 않습니까? 네. 네. 신핵관들, 신윤핵관들이죠. 뭐 반응 하여튼 뭐. 네, 찐핵관들. 찐핵관. 찐핵관, 윤핵관, 신핵관. 보수 이제 변절자 유튜버들도 지금 한동훈 찬양에 지금 쫙 돌아가고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는 지금 방향을 좀 잡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딱 되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죠. 저는 너무 좋아하겠네. 저는 지금 한동훈 비호감 주사가 최근에 65% 가까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너무 오만방자하고 시금방을 떠니까 중도층들이 보기에도 그다음에
원래 법률가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서초동에서도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가 너무 나대고 말 너무 함부로 하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점잖은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을 신중하게 해석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법조인들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한동훈이 일단 거침없이 무조건 야당하고 말꼬리 잡고 싸우고 그다음에 시건방진 태도 보니까 법조인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동훈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데 야당과 된 이야기는 검찰을 무서워하는 범죄자밖에 없다. 이재명도 제가 했다면 수사받 이렇게 막 매섭게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도 일찍 끝날 가이드라인 계속 주면서. 그러면 한동훈을 당대표를 시키고 대통령으로 키우겠다 이거네. 구도가 딱 그런. 그런데 또 범죄자들끼리 뭐 또 서로 믿겠습니까? 당장은 믿을 수 있는데. 한동훈이 또 칼 꽂아. 서로 좋은 일 하고 가는 사람도 못 믿을 수 있는데 서로 나쁜 일로 모인 인간들이. 일단 급하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일단 당 장악이 안 되니까. 장악이 안 되니까. 아니, 권성동하고 뭐 정진석이고 뭐고 다 각자 움직여버리니까 일단 급하니까 한동훈 투입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지막 승부처.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빠른 승부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아낄 카드를 급하니까 꺼내는 거니까 자충수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그 정치인들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공천에서 검찰들 다 꽂을 거 아니야 TKRM 쪽에. 근데 그게 꽂는다는 게. 그게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꽂는다. 옛날에 막 김대중이나 김영삼급이 안 되면요. 그 한동훈이 누가 당대표 됐다 쳐도 아유 밀려납니까? 나가라면 나가요 당협위원장이. 근데 한동훈이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하나의 장점은 술을 좋아해서 사람은 만나는데 한동훈은 술 한 잔도 안 하니까 사람도 안 만나요. 네, 사람도 안 만나요. 네, 사람도 안 만납니다. 입만 나불나불. 이거는 네. 정치라는 게 누굴 꽂고 뭐 하려고 해도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안 좋은 방향에 이준석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 거죠. 이준석이 또 이게 사람 만나는 폭이 좁고 일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거보다 10배는 더 이제 극단화된 이준석이 나타나서 저는 저 카드가 한동훈이 당선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은 무너질 공산 커요.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 있다. 될 수는 있겠죠. 그냥 왜 보수 유튜버든 밀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근데 당대표 가지고 총선까지 1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아이고 그 여기도 당대표란 자리 이거 절대 만만한 자리 아니에요. 그것도 집권 여당이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안친 것도 치욕적인 일인데 지들이 모셨던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킨 정치검찰인데 거기다 한동훈까지 근데 이제 아무 그 자존심도 줏대도 없는 자들이 한동훈한테 몰려가는 거고 그래도 우리 보수정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제동을 걸겠죠. 그러니까 경선은 불가피할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나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도 나오는 거죠. 유승민도 나오겠네요. 근데 룰을 바꾸니까 당원 100%. 그렇죠. 네, 룰은 마음대로 바꾸니까 룰을 바꿔서 당선 자기 세력을 당선을 시킬 건데 어쨌든 경선은 불가피하는 거죠. 그럼 유승민이 패배하겠네 그러면. 룰을 뭐 무조건 한동훈이 되게끔 바꿔놓으니까 당원 100% 하면 유승민 무조건 지죠. 그럼 유승민 그냥 앉아서 또 당해. 예, 그거는 예 원래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됐는데 된 다음에 똑바로 갈 거냐는 다른 문제인데 되는 데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유승민과 이준석은 지금 윤핵관과 윤석열 당 있는 한은 정치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아 오늘 그 이준석도 죽이는 기사가 나왔는데 또 검찰발 기사인데 뭐 검찰발 기사가 이제 뭐 마음대로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유동규하고 비슷한 건데 뭐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12년 전에 한 호텔에서 그 성매매한 여성의 신원을 파악을 했대요, 검찰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대전 지역에 무슨 뭐 매춘 여성이라는 게 무슨 뭐 평생 직업도 아니고 얼마나 바뀌는데 12년 전에 호텔에서 이준석에게 성접된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대는데 아,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 아, 이준석 대에서? 아, 윤석열 그랬나 제가? 아, 죄송합니다. 예. 이준석에. 근데 문제는 그 여성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준석 성접한 적이 없다. 그냥 엄한 매춘녀 하나 잡아다가 그냥 너 이준석 했지 또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준석을 골로 보내려고. 예, 골로 보내려고. 아예 보내려고. 유승민, 이준석은 그냥 아예 혹시라도 신당창을 못하게 막으려고 엄한 여자 하나 데려다가 그냥 너 이준석 접대했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확인했다고 지금 저 조선일보 발기사 나가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게요. 그런
또 그 여성이 특정되면 또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뭐 한때 직업이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참. 그러면 또 검찰청에 없을... 가다 놓고 또 협박하면은 예. 나 뉴스 접대했다. 그럼 봐주겠다. 하고도 남을 자들이잖아요. 예. 저게 상식적으로 수사로 밝힐 수 있는 사안이냐고. 10년 전에 접대고 여성이라는 거를. 진짜 무도하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렇게 수사를.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 네. 그래서 신정아 씨가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고 책에 써놨잖아요. 진짜로 제가 책을 봤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킨 건 별개로 윤석열과 윤대진과 번갈아 돌아오면서 얼마나 무섭게 협박으로 정치 공작을 하는지 그냥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고 책에 써놨어요. 그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국정을 그러니까 유시민 대표의 지금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에 대한 폭군이 될 거다. 난 그게 걱정했는데 진짜 폭군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부분들은 다 이거 완전히 그건 이제 던져놓고 던져놓고 할 줄 아는 거는 생산을 넣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 보수 진영의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수도 없이 이게 잡아라 이재명 문재인만 잡으면 지지율 폭발한다 계속 그랬어요? 주문을 넣고 어쨌든 그게 김문수 효과를 성공했다고 보면서 돌격앞으로 하는 거죠. 이거. 김종인 위원장은 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 좀. 김종인 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저쪽 가담 안 된 사람은 아니 어쨌든 집권 여당의 업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생하고 이제 경제하고 외교인데 네. 이걸 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보수 리더 네. 중에서는 네. 잡아들여라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중앙 미대사도 얘기했고 좀 전에 정세균 전 장관이 인터뷰하셔서 하셨는데 이 해구산 문제 이거 그냥 깨갱 해버렸어요 그냥 예. 예. 전술핵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야 그럼 위험한 발언 하지 마 보수에서의 그 특히 여당 정치인들의 그 핵무장도는요 그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그 본인들이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 국내 그 할아버지들 그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결정시켰잖아요 김문수 발언과 같이 겹쳐가지고 다 결정시켰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리얼미터 31%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하는 보수 집회에서 지지율이 1%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흩어질 뻔한 보수층을 완전히 뭉친 거는 맞기 때문에 성공했다 보고 이제 던져내는 거죠. 그럼 이제 핵무장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근데 그 보수층 중에서도 그렇게 민생 경제 살리기나 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계속 좀 반감도 키우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보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광범위 대한민국 국민이 뭐 사실 중도까지 합치면 70%가 보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80%나 왜냐면 그렇죠. 체제 유지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는 똘똘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약간 뭐 극우라기보다는 좀 기회주의다가 약간 탐욕적인 그런 스타일로 보는데 이제 그걸 뭉쳐놔야지만 정권 기반이 돼 있다. 요걸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이 위험한 게 지역적 기반이 없고 이념적 기반이 없다.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지역적 기반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이념적 기반 만들려가지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뭉쳐놓는 거. 일단 30% 정도. 중도가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일단 뭉쳐서 지킬 수는 있다. 여기까지 한 거죠. 30%인데 20대 후보이나 30대로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30%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10몇 프로 때인데. 10몇 프로 때가 그거를 그냥 똘똘 뭉치면 어쨌든 버틸 수 있다. 이거죠. 버틸 수 있다.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2일 날 중도층 그다음 우리 베니 대표님 같은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민낯을 잘 아는 분들과 제가 손에 손을 잡고 대거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본때를 국민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저는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윤석열과 싸워왔기 때문에 보수가 다 알거든요. 네네네. 제가 윤석열 태블릿 조작으로 때려잡겠다고는 다 알아서 제가 지금 진보하고 손잡고 윤석열 까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더라고. 어떻게 해요? 언론단체들이 이제 저 이제 방송 출연 못하게 편파 왜곡한다고 이제 까기 시작하고 목사 하나가 그냥 대놓고 저에 대해서 약사하고. 근데 지금 보수 분들 저도 이제 큰 거다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진보 보수가 뭐가 있느냐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스스로 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비주류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많이 묻히죠 이제 강성에서 쫙 밀고 가니까 그런 목소리를 묻혀서 뭐 지금 현재는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잠깐만. 한동훈이 흉내를 그대로 낸 검사 이름이 호승진이라고 밝혀졌네 호승진 호승진이 그 중앙지검 강백신 밑에 부부장검사 자 여러분 강백신
어미준, 호승진. 어제 생쇼를 한 사람이 호승진입니다. 서울의 소리 애청자들이 예, 서울의 소리 애청자들이 제보해서 제가 기사로 찾아오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러면은 정말 오만하고 건방진 발언을 한 거예요. 예, 아니 진짜. 예. 밴드비 들어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예. 대한민국 검사가 한동 말도 똑같잖아요. 일국의 장관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한 짓이냐 이랬잖아요. 일개 장관이라 폄하던 놈이 이거 딱 고개 빳빳이 들고 대한민국 검사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누가 이렇게 막힐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한동훈아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말투입니다.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영장 집행 안 되는 거 알면서 앞만 딱 쳐다보고 10명이 거의 무력시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옆에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검사 집단들의 그리고 검사 집단들의 카메라가 오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우원한테. 근데 우리 안진근 선생님 지금 일어나셨어요. 아, 어머님 병원에 제가 퇴원을 시켜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안진근 소장님이 아니 안진근 선생님이 변희재 대표님이 그 좀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 저도 그 이야기는 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래,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가로세로 연구소 그 이쪽에 낙선자 대신 모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얘기인데 먼저 하실래요? 그 보수가 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포스트가 하나의 강용석의 가로세로하고 안정권인데 안정권이고 아니 무너뜨린다고 윤석열 정권의 안정권입니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해요. 저는 독립적인 안진걸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수에서는 안진걸 소장을 이제 저 진보의 또 안정권이라고 인식을 해요. 에이, 그럼 오해죠. 저 진보의 변이제로 해주세요. 안정권 너무 순들었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진보의 변이제로 해주세요. 예. 저는 보수 인사마저도 일단 존중하니까 좀 매너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럼 이제 가까이서 얼굴 순수 그 자체야 얼굴이. 예,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 근데 안정권은 자기가 해먹으면서 자기가 감옥 가버렸는데 이 강용석의 문제는 부정선거를 갖고 부정선거를 선동하면서 100여 개 이 선거구를 자기가 재검표를 들어간다면서 후원금을 거의 지역권 하는 6천만 원이니까 100개면 60억 가까이 거둔 거 아닙니까? 60억을 걷어가지고 각 지역구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해당 전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마련하는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될 거를 강용석이 걷어서 나눠져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이건 뭐 집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버린 거예요. 네. 최소한 30명 넘게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1년 그때 당시부터 이거 큰일 난다. 네. 지금 이게 지난 총선 때 국힘당이 수도권 참패하면서 지금 이 강용석한테 돈 받아서 걸린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떨어진 젊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이게 30명이다 목이 날라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참 보수해서 이 부정선거 사기구로 해먹다가 초토화되는 거를 네. 막으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휩쓸려 갔어요. 다. 뭐 부정선거만 얘기하면 돈이 떼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로 사실상 집단 자살을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버린 거죠. 아. 가로세로 연구소가 돈을 걷어서 강용석 중심으로 김세희랑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근데 뭐 보니까 액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뭐 민경우 의원한테 김세희가 소리 지는 거 보니까 당신 3천만 원 안 받았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안팎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무조건 선관위 신고된 계좌로만 다 정치자금 입출입해야 되고 용처도 그렇죠, 다 정해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에 쓴 거예요. 근데 소송도 다 패소했죠. 어쨌든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라 네. 제3자가 끼어드니까 투표한 보존함 조치를 안 해줬어요 법원에서. 네. 당사자가 와라. 강용석 네가 선거 뛴 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패소해 버리니까 투표한 보존할 때 한 천만 원 들고 재검표할 때 천만 원 드는데 그 돈을 안 쓰니까 꿀꺽을 한 거지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꿀꺽은 가로세로 용서하고 그 당사자 정치인 예를 들면 민경우 3천만 원 받았던 김세희 씨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 네. 스타트를 민경우 이름을 걸고 6천만 원을 강용석이가 자기 개인 통장으로 걷었어요. 네. 민경우 주겠다고. 네. 근데 강용석이가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걸 걷어놓고 뻔히 알면서 아 이거 불법이어서 못 주겠냐고 제가 먹었어요. 아, 정치자금 주면 네. 본인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돼. 네, 그래가지고 먹어버리니까 이제 민경욱 열받으니까 이제 민경욱은 따로 거두면서 강용석한테 야 절반 내놔 해가지고 김세희가 현찰로 준 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방송에서 다 네. 이거를 김세희 씨가 야 문경욱 너 나랑 커피 먹었지? 기억 안 나?
3천만 원 받았잖아. 본인이 방송도 다 까버린 거야 이게. 그럼 김세희 씨도 불법 쟁취하면 제공자죠. 제공자죠. 그 대표이사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선관위에 제가 신고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 그래요? 선관위는 자기들 부정선거로 선관위를 치는 자들이니까 똑바로 수사했는데 이게 윤석열의 검경으로 넘어가면서 덮일 뻔한 거를 한국일보가 터뜨리면서 지금 이제, 이제 터지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희재 대표님 미디어워치에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변희재 대표님이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어떤 그런 비양심적인 일이 발생됐을 때 자기 진영이어도 또는 자기랑 있는 가까웠던 분들이어도 폭로할 수 있는 또는 폭로까지 해도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네. 좀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근데 변희재 대표님 좀, 아마 고생도 하실 마음고생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아는 분들이 그럴 텐데 더, 잘 폭로를 하셨어요. 아니, 저는 도저히 그때 대체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부정선거가 증거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강영석이나 김세희는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사기를 모사드? 와. 아니 미시아에도 아니고 미시아에 너무 좀 상투적이니까 좀 멋있게 보이려고 모사드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그러는데 보수 노인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보수에서도요 선거 감시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무너지고 강용석, 김세희, 민경호, 황교안까지 나타나가지고 판을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 부정선거 아니 여기까지 그 정말 부정선거 이야기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저도 투표 참관인 수십 년 해봤는데 부정선거가 대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있어요. 네. 우리 안수사님 가야죠. 이제 가야죠. 어머님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프신데 어머님이 많이 아프지만 불효자 잠깐 불효자 되더라도 소리 너무 좋아. 변희재 대표님하고 유영아 교수님하고 안변해유 토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냥 불효자는 옵니다. 이제 가야 돼. 우리 기다리고 있을 때 갔다 오세요. 예, 정하십니다. 20일 끝나고 특집 방송 한번 하죠. 아니 뭐 안수장님 원하신다. 월요일 날이라도. 그 20일 집회가 전체에서 시청부터 남대문까지 깔리죠. 예, 어마어마하게. 용산까지 가지, 용산까지. 이제 사람 너무 많이 오면 시청광장이나 청계광장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이가 차단했기 때문에. 식전 행사가 언제? 4시부터 합니다. 4시부터 하죠. 4시부터. 예, 저희는 4시부터 그 남대문 신한은행 영업본부점에다가 예. 태극기 부스를 차려서 윤석열의 그 조작 날조 행태를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하고 예, 그리고 행진대 따라가는 걸로 있어요. 월요일 날 특집 방송 하자고? 아니 20일 네? 끝나고 변 대표님 시간 되시면 시간이 오전에라도 한번 끝나고? 예.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오전에 다 틀어놓으면 차있지. 아니 그러니까 좀 연장해서 제가 한 9시면 와서 한 30분이라도 20일 왜냐하면 굉장히 대전인데 변 대표님 시간이 중요하지 뭐. 변희재 대표님하고 김용 월요일 오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어요. 변희재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전국 돌았잖아요. 알았다고 할 테. 김용민 목사님이 대표로 올라간대요. 김용민 PD가 발언하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그다음 특집 방송 사볼게요. 예. 그럼 네. 월요일 나오시면 목요일 또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에 두 번 나오면 영광이죠. 변희재 대표님하고 두 번 만나면 영광. 제가 좀 이따 오후에 매불쇼로 가는데요. 알았어요. 변희재 대표님 매불쇼만 나가면 100만이 넘어요 시청자가. 근데 체육 진행자 그러는 거야. 아 형 왜 변희재 씨하고 다녀 그래. 아니 매불쇼에도 나오고 참 사람 좋던데 그러니까 에이 하고 날 놀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너무, 근데 너무 좋아하시다. 어머니한테 이제 표도 하셔야지. 예. 부려자는 옵니다. 부려자는 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 특히 그 정세현 전 장관이 나오셔갖고 종북 주사파라는 것이 국제정세에 하여서 이게 아무것도 안 닭족동 개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두 분 말씀드린 대선 자금 수사 이것도 뭐 닭죽동 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프레임 짜세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22일 날 혼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누구 다른 사람 손잡고 나오셔서 거기 나가시면 우리 안진걸 변희재 대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2일 날 토요일 날 힘을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